자영업자 대출이 1,000조 원을 넘긴 가운데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가 다가오면서 부실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연체 등 부실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33개월 만에 최고로 높아졌습니다. 김성훈 기자입니다. 서울 인사동에서 한복 등을 팔고 있는 박모 씨는 코로나19 이후 은행에서 3년간 6천만 원을 빌렸는데 그동안 치솟은 이자 부담에 빚 갚기가 버겁습니다. 손님들은 많이 온다고 해도 그 돈이 고스란히 이자를 갚아서 나가요. 겨우 월세를 낼까 말까 정도예요.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이어지면서 부실 우려도 확산하고 있습니다. 올 3분기 자영업자의 신용위험 전망지수는 2분기보다 8.8포인트 상승한 51로 집계됐습니다. 2020년 4분기 이후 3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. 이 지수는 100에 가까울수록 보증사고, 즉 연체 등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. 앞서 한국은행도 영세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9월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종료를 들어 자영업자 중심의 신용위험이 악화할 것으로 봤습니다. 부실은 이미 연체율로 드러나고 있습니다. 5월 말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전달보다 0.04%포인트 상승한 0.45%로 집계됐습니다. 2016년 11월 이후 6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.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최근 3개월 사이 13조 9천억 원이 늘어 1,033조 7천억 원 규모까지 불었습니다. 금리도 계속 뭐 떨어지지 않고 내수 회복 가능성도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연체도 증가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요. 금융당국은 연 7%가 넘는 고금리 개인사업자 대출을 저리로 바꿔주는 대환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. 3분기에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일부 가계 신용대출까지 대환을 지원해 부실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입니다.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.